안녕하세요. 아치로망입니다. 오늘은 여수여행을 하실 때 알아두면 쓸데있는 팁, 알쓸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준비한 영상은 여수 이곳저곳을 컷편집해서 한 묶음으로 엮어봤습니다. 비수기철에 찍은 영상이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썰렁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리마인드 영상으로 누군가에게는 맛보기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알쓸팁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알쓸팁은 이동하실 때 버스보다는 택시 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여수 여행은 이순신 광장을 중심으로 여행이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대부분 가까운 근거리에 볼거리, 먹거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 이동 동선이 짧고 동선이 겹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 절약, 편리함, 체력 안배 차원에서 택시를 추천드립니다. 여수를 지구별로 나눈다면 주요 관광지가 모여있는 구도심 지구와 여서 지구, 웅천 지구, 그리고 시청에 위치한 여천 쌍봉 지구,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이순신 광장을 중심으로 주로 구도심 지역 안에서 머물기 때문에 이동 범위가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시면 기사님들이 관광 가이드처럼 친절하게 설명을 정말 잘해 주시기 때문에 여행의 즐거움이 한층 더할 겁니다. 두 번째 알쓸팁입니다. 주말이나 다가올 성수기, 여름 휴가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적어도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자리를 마무리하시고 숙소로 돌아가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대체 연휴가 끼어있는 주말이나 여름 성수기 때는 이순신 광장에서부터 해양공원 일대 낭만포차 주변이 사람들로 가장 붐비는 곳이고 피크타임은 저녁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이 장소로 오실 때는 피크타임이라 해도 택시 잡기가 무난하지만 문제는 숙소로 돌아가야 할 피크타임인 밤 10시 이후부터 11시 사이는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라 택시 잡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때는 카땡땡 호출을 아무리 불러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알쓸팁을 드립니다. 조금만 일찍 자리를 마무리하십시오. 밤 9시쯤에 자리를 끝내고 일어서신다면 무난하게 택시를 탈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자가용으로 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차 고생하지 마시고요. 숙소에 차 파킹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피크타임에 걸려 택시를 탈 수 없다면 복잡한 곳을 벗어나야 택시를 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때는 오동도 입구 쪽이나 종화동 사거리 쪽, 그리고 좀 더 올라가서 경찰서 쪽이나 수정동 사거리 쪽으로 걸어가서 빈 택시가 들어오는 자리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낭만포차 건너편에 보이는 돌산도 숙소를 가실 분들은 낭만포차 앞에 보면 거북선 대교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보이는데요. 나무 계단 왼쪽으로 올라가서 다리 위를 10분 정도 걸으시면 건너가실 수 있습니다.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야 밤바다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알쓸팁, 향일암 가는 법을 알아봅니다. 멀다는 이유로 젊은 분들이 가기를 꺼려 하시는 곳인데요. 여수에서 향일암을 안 간다는 것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안 보고 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오동도와 함께 여수의 시그니처 관광지인 만큼 꼭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향일암 가는 법은 버스로 왕복하는 방법과 택시로 왕복하는 방법, 그리고 갈 때는 택시로, 올 때는 버스로 다녀오시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스로 다녀오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향일암까지는 111번과 116번 두 대의 버스가 다닙니다. 편도 소요시간은 111번이 약 1시간, 116번이 약 1시간 30분쯤 걸리고, 111번은 하루 25회 운행, 116번은 하루 4회 운행합니다. 무조건 111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버스 타는 곳은 관광지 주변 정류장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엑스포역 주변은 엑스포역 버스 정류장에서, 공화사거리 주변은 국민연금공단 앞에 있는 동강탕 버스 정류장에서, 이순신 광장 주변은 가까운 하나은행 정류장에서, 여수 수산시장 주변은 참 좋은 신협 정류장에서, 서시장 주변은 KT 건너편 서시장 정류장에서, 봉산동 계장골목 주변은 구 경호약방 정류장에서 타시면 되고, 오동도 주변에서는 안내해드린 정류장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환승하시면 됩니다. 상세 노선은 타땡땡맵이나 여수 버스 스마트 어플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버스로 왕복하실 경우 전 일정 약 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향일암에서 시내로 나오는 버스는 111번 버스가 4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니 버스 시간표를 참조하시고 시간만 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일암 가는 방법 두 번째로 택시로 왕복할 경우입니다. 단순하게 편도로 왕복하실 경우에는 미터기 요금만 지불하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지만, 택시를 대절해서 왕복할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왕복 대기 시간 모두 미터기 요금으로 계산하시는 기사님. 둘째, 왕복 6만원 정도로 정액을 제시하시는 기사님. 셋째, 대기료를 받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왕복 미터기 요금만 계산한 기사님.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로 왕복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기사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요금이 비슷하지만 세 번째의 경우는 가장 저렴합니다. 택시비는 이순신 광장 출발 기준으로 편도 약 25,000원에서 27,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동시간은 편도 평균 약 35분 정도 걸리고요. 소요시간은 관람시간 포함해서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어르신과 동행하는 가족 여행이시라면 더욱더 택시 왕복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입구 초입부터 매표소까지 이르는 경사도 40도 정도의 오르막길을 등산하지 않고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으며, 택시는 매표소를 지나 7부 능선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간혹 올라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대시는 기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택시 타시기 전에 기사님께 7부 능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갈 때는 택시로, 올 때는 버스로 나오는 방법은 편도 요금이나 버스 정보를 이미 알려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여행을 하실 때 알아두면 쓸데있는 팁, 알쓸팁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여수 여행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알쓸팁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